절에 이렇게 오면 동물이 이렇게 많아요. 특히 이제 사슴도 불교적 동물이에요. 우리 한국 불교에는 이제 사슴을 그렇게 많이 이렇게 문양이나 이렇게 하지 않는데, 다른 뭐 티베트 불교 같은 데는 사슴이 절에 이렇게 법당 위에 이렇게 사슴이 이렇게 양쪽으로 쌍사슴이 이렇게 법류를 이렇게 또 물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사슴이 절에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럼 사슴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사슴은 신통 묘용한 신비로움에 이런 것도 있고요. 하늘과 인간을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또 부처님의 전생이 사슴이었던 때가 있어요. 부처님 전생에 사슴이었는데, 그냥 사슴이 아니고 꽃사슴. 그 중에 또 이제 꽃사슴 중에서도 이렇게 금빛이 나는 꽃사슴. 그리고 뿔이 이제 나무처럼. 사슴이 또 신비로운 게 몸에 이렇게 나무를 지니고 다니는 동물이 별로 없거든요. 사자나 코끼리도 나무 뿔은 있어도, 소가 뿔은 있어도 하나잖아, 이게 양쪽에. 근데 사슴은 뿔이 마치 나무 같잖아, 아름답잖아. 나무는 생명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나무가 없는 곳은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옛날부터 나무 숭배 사상이 우리에겐 있었어요. 생명을 주는 곳이, 주는 나무니까요. 또 목신도 있고. 그래, 이제 그 사슴의 뿔을 이렇게 집에다 이렇게 뭐랄까, 장식품으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신앙적으로 그렇게 하기도 해요. 사슴이 신비로운 동물이고, 뿔이 그런 나무의 의미도 있으니까요. 근데 뿔도 아름답고, 꽃사슴인데다가 또 신체에서 금빛이 났다네. 금빛이 나는 그런 사슴이 있었어요. 그냥 그 일대 사슴의 왕이라 할수 있죠. 사슴 왕이 어느 날은 이제 목가에, 냇물이죠, 강가에 이렇게 있는데, 강이 막 불었어. 왜냐하면 저 상류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우리나라는 땅이 좀 좁으니까 상류에 비가 온다고 해서 물이 불었다는 게좀 실감이 안 나죠. 인도나 중국 같은 데 가면 저 상류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여기는 햇빛이 쨍쨍한데 상류에 비가 많이 와서 막 물이 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또 내려가네? 저 사람을 구해야지 해서 뛰어들려고 하니까 까마귀가 슉 나타나더니, 까마귀가 이제 사슴한테 그러기를, 저 사람은 사냥꾼이야. 사냥꾼을 굳이 구해줄 필요 있니? 저 사냥꾼을 구해주고 나면 나중에 네가 위험에 처할 거야. 그러니 그냥 두어라. 굳이 애써서 그렇게 고생하지 말라. 사슴이 번쩍 드는 생각이, 그게 무슨 상관이고, 지금 당장 위험에 빠진 그런 사람을 구해주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나중에 설사 위험에 처한다 하더라도 나는 구할 거야 해서 물에 뛰어들었어요. 막 헤엄을 쳐서 열심히 해가지고 사람을 구해줬습니다.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 이제 이렇게 사슴에게 이 사냥꾼이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은혜를 갚을 일을 좀 하게 해주세요. 제발 좀. 소원 좀 말씀해.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은혜를 갚겠습니다. 사슴이, 아니, 저한테는 아무 소원이 없는데요? 제가 소원이 있을 리가 있나요? 풀만 잘 먹으면 되지. 그렇잖아. 그래도 자꾸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소원을 말해 주세요. 제발 제 은혜를 갚게 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사슴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보았다 하지 말아주세요. 숲에서, 이 푸른 나무 숲에서 저를 보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 뭐 쉽잖아. 그래가지고 사냥꾼은, 예, 알겠습니다. 예,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녹음이 안 되는 것 같아, 가만 보니까. 되고 있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절에 한번 그런 적 있잖아요. 누가 댓글을 달기를, 사람을 쓰세요, 스님. 중간에 별의별 게다 나와요 하면서. 자막도 좀 다르시고, 조명도 좀 맑게 해주시고. 할수 없지, 뭐, 이렇게. 1인 미디어의 한계지, 뭐.
그리고 작업을 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올린 이제 학 녹음하고 바로 이제 올리는 게 낫지. 그래 이제 제발 좀 아니 그 말하지 말라는 사냥꾼이 그럼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약속하겠다고 하고 나서 그 즈음에 그날의 왕비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정말 금빛 나는 사슴하고 같이 뛰노는 꿈을 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왕비니까 신랑한테 제가 사슴이 갖고 싶어요. 사슴 뿔을 갖고 싶어요. 아유 이제 왕이 그런 사슴이 어디 있노? 세상에 금빛 나는 그런 사슴 잡기도 어려운데 금빛 나는 사슴 처음 보지도 못했다. 아닙니다. 왕께서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런 꿈을 꿨다니까요? 제가 꼭 거짓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나라에는 그런 금빛 나는 사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왕이 이제 할수 없잖아. 이제 이렇게. 아마 왕이 좀 나이가 드셨는가 봐. 좀 젊었으면은 그런가 하고 이제 뭐 말았을 텐데, 왕이 나이가 드셨는지 소원을 다 들어주려고, 그런가 하면서 이제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가지고, 사발통문을 들어서 누가 이런 사슴 본적 있니? 했더니 사냥꾼이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알고 있는데? 얘기를 할까? 말까? 그거 얘기해주면 엄청나게 돈을 많이 준다는데? 금은보화를 준다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당연히 안 하죠, 그죠? 여기서는 당연히 안 하죠. 상황이 달라지면, 우리 모친이 병 걸려 아파요.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경제 상황 때문에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네가 봤다고? 너를 구해줬다고? 그래. 그러면 군대를 이끌고 그 동산으로, 푸른 동산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천둥번개 우렁쾅쾅 치더니 이제 이렇게 갑자기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몸에서 물집 같은 게 일어나더니 죽고 말았어요. 그 사냥꾼이. 그쯤에 이제 그 군대를 몰고 오는 것을 까마귀가 사슴한테 또 이제 사슴한테 얘기를 해줬어요. 너 잡으러 지난번에 경고했지? 너 잡으러 온단다. 아이고 고소해. 이러면서 그런 사슴이 담담하게 이제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얼마 안 있어서 바로 사냥꾼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또 까마귀가 또 이제 왕한테 와가지고 그 지나가면서 이렇게 까마귀가 이제 이야기를 또 해줬어요. 잘 죽었다, 잘 죽었다, 이러면서 그러자 왕이 왜 그러니? 뭐가 잘 죽었니? 아니 그 사연을 까마귀가 다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왕이 오싹하잖아 세상에 무섭잖아요, 저거. 정말 이런 신비로운 일이 있구나 하면서 동물을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해서 왕비도 그 말을 듣고는 섬뜩하잖아요, 왕비도. 그래서 왕비는 더 이상 부탁을 하지 않았어요. 왕도 착해서 그런지 그 이후로 전국에 포고령을 내려서 사슴을 잡지 말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리고 그 이후로 사슴 동산이 곳곳에 이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사슴이 이제 자유롭게 뛰노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일 먼저 간 곳이 사슴 동산이에요. 전생에 기억을 하셨을까? 전생에 기억을 되다시피 내가 뛰놀던 곳이 사슴 동산이지 이러면서 때마침 그 사슴 동산에 오비구가 수행을 하고 있다네. 참 신기하죠. 그래서 부처님과 사슴 동산은 인연이 있는데 오비구가 당신께서 설법을 하려고 간 곳이 그 사슴 동산이고 거기에 오비구가 있었어요. 오비구를 교화를 하려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곳이 이제 처음 초전 법륜지가 된 거죠. 당신의 설법이 그첫이 사자후가 그 이후로 막그 기하급수적으로 처음에는 5명이었고 그다음에 50명이고 그다음에 1000명이고 그다음에 2000명 3000명 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됐는데 그첫 시작이 바로 사슴동산이라 이거지. 그 시작이 사슴동산. 그래서 사슴이 우리 불교에 굉장히 중요한 그 동물이에요.
거기가 이제 사르나트이고 초전 법륜지고 그리고 요갸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곳이 자슴동산입니다. 가만 또 생각을 해보니까 불교에는 참 우리 불교는 참 동물을 좋아하는 것 같아. 보현보살님은 코끼리를 타고 계시지, 문수보살님은 사자를 타고 계시지. 사자도 불교적 동물이고 코끼리도 불교적 동물이고 사슴도 불교적 동물이야. 또 용도 동물 중에 하나잖아. 용도 또 해태도 절에 가면 법당에 이렇게 법당이나 아니면 뜰 앞에 해태가 있거든요. 역시 이 해태도 불교적 동물이라 할수 있죠. 기린도 있고요. 그리고 봉황도 있어요. 봉황도 법당을 보면 아 절에는 불교 동물을 참 좋아하는구나. 이 동물과 불교와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동물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 불교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실하게 알수 있죠. 전생에 사슴이었다잖아. 사슴과 사람은 같은 급이라는 거죠, 이제. 동물과 사람은 다르지 않아. 이게 불교적 입장이죠. 내가 다음 생에 동물이 될 수도 있어. 내가 전생에 동물이었을 수도 있어. 심지어 부처님조차도 사슴이었는데. 나는 다음 생에 소가 될 거야. 하도 잘 얻어먹어서 소가 돼. 잘 얻어. 빚을 많이 져가지고 소가 될 거예요, 소가. 그렇게 이제 하는데 또, 강한 동물인 사자, 코끼리. 코끼리도 무서운 거거든요, 본래. 사자는 진짜 무섭고. 또 호랑이. 호랑이 진짜 무섭잖아. 인도는 사자가 많고 호랑이는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인도에서는 호랑이보다는 사자를 많이 하는데 또 동양으로 우리나라로는 사자는 없고 호랑이가 많잖아요. 근데 절에 가면 호랑이가 널려 있어. 절마다 절마다 호랑이 없는 데가 없어. 호랑이 꼭 모시고 있어. 어디에 모시죠? 그렇죠. 잘하시네. 우리 잡아먹히려고 호랑이를 모시는 게 아니잖아. 호랑이를 존중하는 거죠. 이렇게 사자를 존중하고 코끼리를 존중하고 보현보살이 사자를 타고 있어. 동물학대인가? 말을 타고 있어. 우리 본래 출가자는 이제 동물을 타는 게 아니에요. 말도 못 하게 돼 있어요. 게으르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말 타고 다니면 이렇게 스님이 말 타고 다니면 되겠어요. 높은 평상에 오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무슨 뭐 부와 권력을 주겠어요? 내두 발이 신발도 안 신는데 우리 스님들은 맨발로 다니잖아요. 근데 무슨 말을 타요? 말도 안 되지. 그러면은 문수보살님은 왜 사자를 타냐? 사자도 복을 짓는 거죠, 세상에. 문수보살님만 교화하시나? 사자도 교화하시는 거예요. 사자도 문수보살님과 함께 중생을 제도하는 거고, 호랑이도 산신과 함께 중생을 제도하는 거고, 코끼리도 보현보살님과 함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죠. 또 우리 이제 그 봉황이나 용은 부처님께 귀의해서 불법을 옹호하겠다고 소원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법을 옹호하는 신이 된 거고요. 이렇게 이제 불교와 이렇게 동물과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가 동물 사랑을 지극히 실천하긴 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듭니다. 뭐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열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는데 책을 좀 중요시 여기, 책도 좀 읽어야 되잖아. 강의하면서 책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책을 읽어야 되잖아요. 다 그래 생각하죠? 근데 안 하잖아. 예. 이제 우리는 책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상을 했죠. 정보와 지식을 요즘에는 SNS 또는 인터넷에서 찾아 들어가면 거의 다 나올 거라고 해서 이제 인터넷 이렇게 네이버 지식인 치면 안 나오는 게 없었잖아. 그런데 이제 어쩌면 네이버가 사라질 수 있어요. 다음도 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다음하고 네이버가 이렇게 죽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더 성장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싸이월드
없어진 줄 알았더니 아직 안 없어졌대. 남아있긴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싸이월드 할때 굉장히 이렇게 싸이월드 전 국민들이 다 했는데 지금 뭐 지금 안 하잖아요. 네이버 하면 그냥 검색 엔진으로 최고로 생각했는데 네이버 또 지식인 해서 거기 안 나오는 게 없다 했는데 아닌 거예요. 이제 점점 거기에다가 지식인에 댓글 다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 지식인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요. 대답을 해주는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유튜버가 돼가지고. 유튜브를 만드는 사람, 또 보는 사람, 또 구글을 또 이용하고. 그래, 이제 네이버는 지금 시가총액은 굉장히 크지만 점점 쪼그라들 것 같은 비전이 없어, 비전이. 뭘 이렇게 앞으로 뭘 해야겠다는 이런, 임팩트적인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곧 얼마 안 있으면 네이버가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래도 우리가 뭘 궁금하면 사자, 뭐 불교적 의미의 사슴, 사슴에서 불교에서 의미하는 게 뭐지? 궁금하면 네이버에 물어보잖아. 대답을 안 한다니까? 나오지도 않고. 그러니 이제 그러면 유튜브 보면 어느 정도 나와. 요즘에는 이제 젊은 애들은 10대, 20대는 검색하면 네이버 검색이 아니라 유튜버 검색이에요. 유튜브 검색. 뭐 사자 궁금하면 사자를 딱 치면 쭉 나오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유튜브 봐서 알지만 그 정보를 그냥 2, 3분이면 글로 쫙 읽으면 되는데 유튜브는 계속 10분, 20분 또 앉아 들어야 되잖아, 이게 지금. 정보 검색으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요, 유튜브는. 그러니 그내 예상이 틀릴 수도 있지만 책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다. 책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읽고 그걸 보고 지식을 얻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찾아보는데 찾아보는 지식에 대한 한계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해봐도. 그러니 책을 다시 읽어야 되나? 책을 다시 사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북클럽을 또 해야 되나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북클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2008년인가 9년부터 한 4, 5년 정도. 한 달에 책두 권, 3만 원. 회비 3만 원, 책두 권. 해서 제가 이제 매 2주, 뭐 2주에 하나씩 책을 하나씩 권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받고, 찾아가는 사람도 있고, 우편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하도 안 찾아가요. 나중에 우편으로 나보냈어. 그때 회원이 한 7, 80명 정도 됐었어요. 적지 않았죠. 근데 하다가 그만뒀어요. 하기 싫어서 그만둔 것보다도, 아니, 이게 이제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은 쌓여가고, 사람들 안 읽는 사람도 돈 많아지고, 책만 쌓여가고, 아, 이거 좀 효율적이지 않다. 좀 쉬었다가 다시 해야 되나? 해서 쉬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절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 법회가 많잖아. 방생도 하지, 순례도 가지, 진불기도도 하지, 또 불교대학도 하지. 이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야, 세상에. 그래, 내가 사람들 돈 빼먹는 사람도 아니고. 절에 다니면 황룡사 다니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없지만 내 혼자 스스로 이제, 아니, 내가 사람들 너무 이제 등골 빼게 하는 것 같아. 이제.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이마트나 홈플러스 백화점 가는 이유가 거기 가면 다 있잖아. 한 번에 장을 다 보잖아. 그래서 황룡사에서 우리가 하는 순례도, 방생도, 기도 올리는 것도 뭐 이렇게 또 책까지 읽고 또 다른 불교대학도 하고 또 다른 것도 하고 여기서 그러면 다할수 있잖아. 그럼 여기서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이제 활동을 해. 질이 우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이제 북클럽을 만들면 최고의 질을 좋은 질, 좋은 서비스, 많이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지만, 예, 어쨌든 잠시 중단을 했어요. 그래서 또 다시 만들까? 이렇게. 한 달에 두 권은 좀 심한 것 같고, 한 달에 한권 해서 2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할까? 동의하시네?
혼자만 동의하시잖아요. 별로 관심이 없어.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론조사해서 회원이 한 20명만 넣으면 추진하지 뭐. 20명 안 되겠나 뭐. 그죠? 20명 정도는 하겠다 하겠죠. 근데 이렇게 그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받는 것도 좋지만 온라인으로 받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는 것 해야 되거든요. 전에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 모이자면 안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새로 계획을 하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 책 한 권을 하면 한 달에 많게는 두 번. 일주일에 한 번은 못 할 것 같고 나도 못 할 것 같고 참여도 못 할 것 같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을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제가 이렇게 먼저 읽어봐야 되겠죠. 읽고 이제 중요한 부분을 체크해주고 그래서 안 읽고 와도 읽은 한 권 다 읽은 듯한 느낌을 갖게 그래 해서 추진하는 것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95페이지 부처님께서 아나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셔요. 아나나 극락세계의 보살들은 모두 보살의 가장 높은 자리인 일생보체에 이르게 되느니 극락세계에 가는 이유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극락왕생하세요 라고 하잖아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극락왕생하세요 라는 것은 천국에 가세요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천국에 가거나 극락에 간다는 것은 행복하게 살아요 라는 거잖아요. 행복하세요. 먹는 거, 입을 거, 자는 거 걱정 없이 몸 아픈 거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아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극락왕생의 개념인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극락세계는 그런 편안한 세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태어나면 모두 다 일생보체 이르게 된다. 일생보체는 한 번만 더 태어나면 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력에 따라서 중생을 위한 큰 서원의 공덕으로 스스로를 장엄하고 도를 일체 중생을 제도하여 해탈시키고자 하는 보살들은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는 일생보체에 머물지 않느니라. 그냥만 가도 이제 일생보처가 되는데 거기에 머물지 않아. 그 원력을 더 크게 가진 저절로 아미타 부처님 원력을 더 크게 만들어 주겠죠. 이 사찰의 의미라는 게 이제 그래요. 여기 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오게 한 사람을 발심시켜서 원력을 더 크게 만들어서 더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대보살로 만들기 위해서 사찰이 있는 거예요. 오게 해서 그저 신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황룡사 다녔더니 생각이 바뀌더라 하면서 생각, 그전에는 나만 알고 살았는데 황룡사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 들어보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는 거라. 이렇게 해서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것이 이제 그 제가 해야 될 일. 우리 스님들이 해야 될 일, 또 여러분들은 그렇게 가야 되는구나 하고 미리 온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안 살아도 너는 너라도 그렇게 살아 이렇게 나는 아직 나밖에 모르지만 너라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을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너도 나처럼 내 기도만 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비록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초심자인 여러분들은 이렇게 스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되죠. 아나나 극락세계의 모든 성문들은 그 몸에서 바라는 광명이 한 길이며 보살들의 광명은 일백유순이다. 이렇게 사슴이 금빛이 나는 것은 사슴에게 실력이 있기 때문이죠. 사슴에게 신비로운 신통이 있고 마음이 선하고 선함이 쌓이면 신통해져요. 이 선함, 잘못된 선은 이제 우물쭈물해지고 막 이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수동적이 되는 이런 게 바보 같은 선이고 훌륭한 선은 더 점점 맑아지고 정의로워져서 그 몸과 마음에서 이렇게 빛이나 에너지가 더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 쌓이고 쌓이고 해서 에너지가 커진 사람을 보면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즐거워지고 행복해져. 같이 대화를 나누면 고민이 해결돼. 마음이 막 이렇게 더 넓어지는 것 같아. 이렇게 대하는 게 이게 선한 사람이죠. 선한 사람. 그래서
극락세계 가면 당연히 이렇게 태어날 때도 밝게 태어나지만 점점 잘 훈련을 받아서 교육, 부처님한테 교육을 좀 받아서 선함이 점점 커져서 밝은 빛을 이제 금빛을 띠게 되는 그 몸이 바라는 광명이 한길이 되고 광명이 일백유순이나 되죠. 그런데 그 보살들 가운데 가장 존귀한 두 보살이 있는데 이두 보살의 이름은 누군지 알겠죠?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요. 자, 두 보살이 있는데 이 뛰어나고 불가사의한 광명은 두루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느니라. 아나니 두 보살의 이름은 누구십니까? 하자 누구라고? 한 분은 또한 분은 관세음 대세지 보살님이에요. 두 보살님은 일찍이 이 사바세계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수명이 다하자 호련히 몸을 바꾸어 호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이제 늙어서 죽는다. 이제 늙어서 죽는다는 게 이게 몸이 육체적인 몸이 소멸하는 것이지만 정신적인 이제 혼은 이제 변화되는 것이죠. 내가 이 껍데기인 이 몸은 지수화풍 사대가로 흩어져. 그리고 그 혼은 다음에 다른 옷을 또 입게 되는데 여기서는 그 수명이 다하자 호련히 몸이 바뀌어 저 극락에 태어나게 되었느니라라고 이렇게 호련히 몸이 바꾼다.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 대세지의 보살의 몸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늙어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단절이지만 호련히 몸이 바뀐다. 이 몸뚱아리 벗어버리고 새 몸을 받아야지. 새 몸을 받는데 태어났더니 소야. 이게 아니죠. 새 몸을 받았더니 관세음보살이네. 새 몸을 받았더니 대세지보살이네. 이렇게 이제 되는 게 우리의 꿈이지 않겠습니까? 아나나 누구든지 극락세계에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30 이상을 갖추고 지혜가 충만하여 모든 법의 이치를 깊이 깨달아 묘법을 밝히고 신통이 자지하며 눈, 코등 육군이 청정하고 밝으니라. 보통 이제 이생과 저생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그러죠. 지금도 이렇게 몸과 마음을 맑히고 깨끗이 하면 그러면 눈, 코 등의 육군이 청정하고 맑아져요. 그렇게 해야지 다음 생에도 그렇게 될 수가 관세음보살과 대세